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은 네. 앞에 선생님 여기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간판에 네. 병점이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. 이제 병점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귀신병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 부위를 저는 다 집어냅니다.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느 부위에 혹이 있고 심지어는 뭐 근종이 있고 그것까지 투시를 하기 때문에 인간 MRI죠. 아. CT보다 등급이 높은 인간 MRI. 당연히 투시를 하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아프다, 허리가 아프다, 배가 아프다, 다리가 아프다. 아픈 부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? 어깨도 아프고. 그렇죠. 뭐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저는 다 잡아내죠. 거기에 맺혀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거니까. 그러면 약간 좀 병명 없이 아프신 분들. 예. 이런 거는 솔직히 어디가 아프다 할 게 막 없잖아요. 그런 건 어떻게 알아내요? 그 사람 보면 안 보면 알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여기 가까운 지역 서울 쪽에서 이제 애동 제자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찾아왔었어요. 네.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침후 침착된 영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네. 말은 못하고 네. 귀를 넣어줬더니 바로 오바이트를 해서 개운하게 갔습니다. 아, 그 말을 하니까? 아니죠. 귀를 쏘죠. 아, 귀를 쏜 거예요? 네,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귀를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앞으로 쏘기도 하고 이게 일명 뭐 장풍이라고 그러죠. 예전에 뭐 테레비 보면 막 한강 건너편 사람 세워놓고 귀 방사해가지고 네. 하죠. 웃지 마세요. 진짜니까. 쏘아요. 장풍을? 그렇죠. 귀를 장풍이라고 장풍 막 바람 나가는 게 아니죠? 그렇죠. 귀가 결국은 바람하고 똑같은 거. 그리고 사람을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다 하고 손을 딱 신체에다 다 지나누면 이 손을 댔을 경우 아픈 부위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목이 아픈 손님이 온다. 네. 그러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저는 표적이라고 그러죠. 네. 전문 용어로 네. 이제 우리들 사이에 표적, 직이. 그걸 안 받습니다. 아, 선생님이 직위는 안 받아요? 왜 받아요, 무당이? 원래 받는 거 아니에요? 받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. 근데 네. 저는 이제 애동 때 제가 이제 신당에 대고 여기 할아버지들이 계시지만 네. 왜 다른 분들은 군 날짜를 잡았을 때나 손님으로부터 그런 표적을 받는데 저는 안 받습니까? 물어봤어요. 네. 한 번은. 네. 그랬더니 이제 날을 잡았는데 머리가 깨지고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신당으로 기어 들어가서 애동이 뭘 알아요? 이 신장칼을 머리맡에다 놓고 이게 표적이라면 전 두 번 다시 받기 쉽습니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인 성관의 몸에 왜 영가를 실으려고 하냐 놓고 봐라. 그래서 저는 중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요 영가를 놓고 얘기를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했던 행동까지 다 알아요. 뭐 거울을 보면서 무슨 얘기 했다는 거. 그래서 깜짝 사람들이 놀래죠. 일반인들. 제가 그 얘기를 하면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이 사람들이 아픈 걸 알아 또. 네.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가 몸주가 약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뭐 전문적으로 뭐 한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다 알아요. 그래서 무당은 일단 책을 보면 사실은 안 됩니다. 그래서 무식한 무당이 용감하고 영감한 겁니다. 왜? 인간이 지식이 들어가면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신을 의지를 안 해요. 그래서 우리는 명리, 뭐 철학이라고 하죠. 네? 뭐 명리 그런 거 안 봅니다. 띠 안 봅니다. 저는 아직까지도 60갑자 몰라요. 오. 왜 모르냐? 금방 1분이면 배울 수 있지만 이 손으로 짚는 것을 네? 뒤돌아서는 잊어버려.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야 이놈아 그걸 왜 돌리나 용이 안 실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산에 가면 산왕대신 바다 가면 용왕대신 하늘 보면 북두대성 칠월성분을 찾기 때문에 직통으로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더 편해요. 선생님 그런 걸 보지 않아도 그냥 다 나오는데 뭐하러 보냐? 신제자라면 책을 멀리 해야죠. 멋있네요. 당연하죠. 신제자가 왜 책을 봅니까? 뭐
공부를 한다? 지식은 그 사람의 지식인 거지. 책 쓴 사람의 지식이지. 내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 것 마냥 그걸 쓰면 안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